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대홍수, 샨샤댐의 비밀, 대재앙 예고, 쓰리 조지스 댐 익스펙티드 디자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박사 월드입니다. 최근 홍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샨샤댐이 있는 강은 양쯔강 장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나일강, 아마존강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여기 샨샤댐이 건설되어 전력을 생산 중이고요. 여러 가지 트위터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죠. 댐의 붕괴 가능성이 있다. 뭐 상류에서도 약간의 붕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댐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붕괴음이 크다. 그 실상은 그 아래에 또 주요 도시가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약 1,500개의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익스플레인을 하겠습니다. 댐에 대해서. 샨샤 댐입니다. 조지 댐은 세계 최대 수력 발전된 후보 댐보다 2015년 기준으로 발전량이 20배로 87 테라와트입니다. 양쯔강이 있고 또 양쯔 리버, 또 건설 비용은 318억 USD입니다. 175m의 높이를 하고 있고요. 뭐 환경 파괴, 이주민 인권 침해 중국 내에서도 찬반이 매우 심했었죠. 그래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건설됐던 댐입니다.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쭉 황해 쪽으로 흘러가는 댐이 되겠습니다. 양쯔강은 장강 길이가 6,300km입니다. 매우 길죠? 유역은 동서로 약 3,200km, 남북으로는 970km나 되는 중국에서 가장 큰 강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세계에서는 나일강과 아마존강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양쯔강은 칭하이성에서 발원해서 쓰촨성, 티베트를 거쳐서 후베이성을 지나 북동쪽으로 다 장쑤성으로 들어가 난징, 전장 두 도시를 거쳐서 상하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양쯔강이란 명칭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중국에서는 양쯔 대신에 장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양쯔강의 배경으로 한 이태백의 절창과 삼국지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우한입니다. 요즘 문제된 상하이고요. 네, 지금까지 샨샤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홍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양박사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샨샤댐이죠, 중국의. 차이나 플러드, 중국의 대홍수로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댐으로 알려져 있었죠. 자, 사진 방류하는 사진 멋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이 산사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year, authorities admitted the dam has been distorted, leaked, and moved. The next day, officials 샨샤댐이 downstream영어로 blasted open a 얘기하면 dam to release the 쓰리 excess water. 조지 댐인데요. NTD's Juliet Song has more. 외신 제목들이 Over the China weekend, 쓰리 China's famous 조지 Three Dam Gorges Dam, moved located on the Yangtze leaked River, suffered its most 디스토디드라고 했습니다. severe flooding yet this year. The same leaked라는 day,용어는 authorities admit the누출됐다는 dam has얘기고요. moved
leaked and distorted. This past Saturday, a new round of flooding hit the dam, with incoming water reaching over 60,000 cubic meters per second. That's twice the rate of the next most powerful flood. On the same day, Chinese state media Xinhua reported the dam has moved, leaked and distorted. 중국 대홍수, 샨샤댐 홍수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 뭐 구조적 문제 등 뭐 이런 게 있었죠. 원래 홍수가 오기 전에 샨샤댐에 대해서 유튜브나 트위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었죠.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당국은 붕괴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물을 지금 방류를 해서 하류에 많은 도시들이 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붕괴 가능성, 공포, 환경오염, 지진과 경사면 붕괴 등입니다. 여기 pollute, earthquake, landslide 이렇게 있습니다. 산샤댐이 변형된다. 구글 위성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가 구조적인 취약점, 붕괴 위험성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트위터에다 올리기 시작해서 문제가 많이 됐죠. Expert tell possibility of structural weak point, possibility of collapse, 붕괴의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structural vulnerability,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로 다가오느냐, 붕괴 위험이 크다며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분석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자, 이 보면 역시 왕웨이로 박사가 산샤댐은 중력댐, 콘크리트댐이다. 하지만 일체형 구조가 아니다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통해 안정을 얻는 구조다. 또 암석 위에 놓였기 때문에 기방과 지방부럭의 결합은 빌딩 지을 때처럼 강철 말뚝이 땅 속으로 파고드는 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홍수로 또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구글 사진에 나와 있는 변형된 댐의 모습입니다. 자, 불명한 것은 일직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균형 이동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댐에는 더 큰 위험이 있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행 시설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댐 중간 부분에 달린 선반경 엘리베이터는 선반경 게이트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고도 있습니다. 샨샤댐의 위험은 중국 정부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추후로 하더라도 어쨌든 빨리 허물수록 더 좋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해체는 쉽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020년 4월 5일에 안정성 논란이 재점화됐던 얘기입니다. 네, 이 내용은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샨샤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트위터의 내용입니다. 자, 댐 붕괴든 해체든 이슈가 크게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아래 여러 도시가 있고 중요한 프랜트가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2020년 4월 5일에
에포크 타임에 게재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샨샤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홍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양박사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